자, 7시에 저그죠. 이승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프로토스 바로 원희삭 선수입니다. 레벨 조난지. 아, 기대가 되네요. 조난지. 네. 신맵들이 재밌는 양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그 김준호 선수와 고석현 선수 됐나요? 네. 그 엘리전. 제가 준비한 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멋진 경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분명히 또 옆구리를 파고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가 있어서 이승현 선수가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원희상은 충분히 그런 거 잘 하거든요. 네. 근데 또 너무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뻔하게 또 흘러가다 보면 원희상에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원희상이 과연 그걸 꼬을지 아니면 자기 스타일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전제다 보니까 또 한 경기 한 경기에 또 스토리텔링을 해야겠죠. 네.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앞마당 올라올 수 있는 입구 쪽에 심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원희상. 자, 재련수 출발합니다. 랩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조난지, 두 번째가 만발의 종원, 세 번째가 데드윙, 네 번째가 반의연구소, 다섯 번째가 지옥불 웅덩이입니다. 지옥불 웅덩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재련소를 건설하고 이제 정찰을 가고 있는데요. 저 왔습니다. 일단 재련소. 건물 뒤쪽에서 슬슬 네, 움직이고 있죠. 노려볼 수 있죠. 이 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광자 프로시. 그리고 그 아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일단 들어오는 거 탐사정 숫자 탐사정 보면은 일단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벌레가 지금 많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냥 두 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저 위쪽도 지금 패트롤 시켜놓는 드론이 패트롤 시켜놓는 그 자리 있잖아요. 네. 네, 그 자리도 있고 이 아래도 있고. 자, 지금 일벌레 두 개가 탐사정을 내쫓긴 했는데 이미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자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아요. 네. 자, 세 개째. 일벌레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네. 약간 페이크성이지 않을까 싶어서 드론이 좀 많이 일벌레가 많이 안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었었는데 정말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벌레 자, 완성이 됐어요. 자, 결국 취소를 시킵니다. 네, 같이 취소. 일벌레가 상당히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대응 자체는 그러니까 원희상 선수가 분명히 페이크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심한 대처는 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서 원희상 선수가 잘 강자 포러시를 성공을 했네요. 그러면서 풍광을 먹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멀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 마치 이 광자 포러시를 예상이라도 했듯이 뭐 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일벌레를 양쪽으로 찢어갖고 멀티를 두 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요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됐어요. 오히려 네, 부하장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광자 포로시를 준비하고 이거는 있는 이거는 좀 크죠. 이쪽은 네, 자 저글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가기는 지금 애매하죠. 뒤쪽을 뚫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앞쪽에는 강자포 두 개나 있고 저글링이 이제 8기가 되는데 8기가 나가서 이거는 나갑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쪽은 풍광 광물지대에는 네, 이쪽은 견제를 받으면 큰일 나죠. 실패를 했습니다. 경기를 진짜 바로 끝낼 수도 네. 있습니다. 저글링이 8기를 모아 뛰었었던 이승현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강자포를 3개나 건설했었던 건데 이승현 선수가 그래도 이거는 잘 막아냈습니다. 네. 이것까지 만약에 강자포로시 당했으면 이승현 선수에게 정말 미래가 없을 뻔했어요. 풍광 광물지대의 여왕을 또 뽑아주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그 신맵이라서 이런 그 강자포로시에 대한 근데 경보, 댄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었는데 역시 네. 원희삭 선수가 일반적인 경기보다 이런 식으로 또 약점을 잘 치고 들어갑니다. 네. 앞마당을 제외한 다른 두 곳에 추가 부화장을 펼쳤습니다. 이승현 그러면서 저글링 3기 정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희삭이 역시 뭐 네. 평상시처럼은 하지 않네요.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문너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멸자러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기자 되게 가깝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깰 수 있는 일단 센터 멀티 센터 아래에 있는 저 멀티에 대한 타격을 먼저 원희삭 선수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그림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 이승현 선수 입장에서도 이쪽 멀티에 대한 그 위험도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상대방의 빌드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광물이 아니거든요. 풍광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더 많이 들어오는 풍광물 때 바퀴 네. 속으로 올려주기는 이승현. 그래서 가만 내비두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골이 되잖아요. 네. 어린 선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 쪽에다가 오히려 심시티를 아예 나오지 못하게끔 여기다가 상관문을 소환하네요. 네, 이러면 뒤를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관문, 야 원희상입니다. 네, 이게 바로 원희상이죠. 뭔가를 네,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었는데 와 아예 빌드로 그냥 막아 그냥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고 이쪽을 노리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와. 자 추적자 한 기가 와서 견제를 해주는데요. 저글링 두 기가 맞아주고 있습니다. 아 역시 원희상이에요. 이거를 팍을 자 일단 광물 네, 올라가는 거 보고 있네요. 자 뒤쪽을 빨리 때려야 되지 않을까. 자 저글링으로 이미 이제 뚫고는 있는데 좀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네. 맹독충 둥지 그리고 저글링 24기 소환 소환이 아니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쪽을 빨리 뚫어야 돼. 저기 관문을 뚫고 나오려면 뚫고 나올 수는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리고 그쪽에 병력이 많이 소모가 되면 가운데 있는 저 풍광지대가 되게 위험해집니다. 네. 이승현의 저글링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고요. 빌드는 확실히 알고 가는 거라 이거는 뭐 알아도 어쩔 수가 없다. 알아도 못 막는 그런 빌드를 지금 원희상은 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맹독충으로 입구를 네. 뚫을 오히려 선제공격. 네, 선제공격. 네. 이해는 이 이해는 눈 앞마당에 뭐 사관문 소환돼도 뭐 내려갈 생각도 없어요. 네, 그 서로 엘리톤 도와줄 수 네. 있겠는데요. 자 역장으로 받을 수도 네. 있고요. 추적자 다섯 개를 만들어내 이제는 또 바퀴까지 만들어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 원이다. 자 입구에 광자포 한 개 그리고 또 본진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 피해가 이거 가서 박으면 되고요. 아니 여기 그냥 뚫어서 갈 생각이군요. 네, 나머지 병력이 다 올라와도 되고. 자 그럼 원희상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죠. 자, 자 방전사는 잘렸습니다. 1벌레와 저글링으로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네, 프로토스 기준이 이미 초토화가 됐는데 방전사 먼저 잘라주고 뒤에는 병력. 자 병력이 얼마나 소환될 수 있을까요? 자 이쪽에 그래도 수비가 되네요. 저글링이 지금 이른기입니다. 이른기 네, 탐사정만 많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저, 네. 적어도 물론 가난한 상태는 아니지만 프로토스를 더욱더 가난하게 아, 만들 수 있고요. 방전사를 둘러쌌습니다. 야 이게 올라갔을 때 퍼스티가 네. 자 여기서 추적자 현재 다섯 개. 자 지금 원희상은 D가 없어요. 이게 광전사가 지금 앞쪽에서 소환이 됐어야 되는데 본진에서 아, 소환이 됐잖아요. 네. 자 추적자들 모두 이렇게 되죠. 지지! 진짜. 아 재밌게 하네요. 네 재밌게 하기도 하고 네. 판단이 되게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현 선수가 거기서 이걸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었으면 네. 이걸 앞으로 뚫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원희상 선수의 수에 그냥 당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원희상 선수의 이런 도발적인 수에 이승현 선수가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게 침착했어요. 참 재미나게 경기 펼치고 있는 이 두 선수입니다. 원희상 이승현 첫 번째 이 조난지에서는 이승현 선수가 승리를 했고 네. 두 번째 전장이 바로 만발의 정원입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원희상 선수가 조성주 선수를 상대로도 준비해온 빌드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도우 선수를 상대로도 준비해온 빌드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저거한테도 준비된 빌드를 시전을 하게 될지 워낙 맵이 네. 또 사용된 지 오래된 맵이라 특별하게 어떤 강력한 전략을 쓰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방금 전에도 전략을 썼다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원희 선수가 이번에 또 패배하게 되면 2대0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운영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운영을 안 할 것 같은 마음도 들고요. 네. 불멸자 오래 이런 거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게 싶습니다. 2대0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네. 순식간에 이지맨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지가이가 되잖아요. 자기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앞에 했었던 그런 렉 같은 영어 네. 이런 걸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00% 야. 수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릴 것이다. 아 티어스 플로우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첫 번째 게임을 패배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게임을 그 간문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절대 네가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적어도 막을 수 있을지언정 여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라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이승현 선수는 생각의 렉이 없었습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다음 전략들이 이어졌고 거기에 원희 선수가 오히려 더 당황한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거기다가 간문을 이렇게 막 쫙 이런 식으로 하고 새로운 걸 하면은 이거 뭐지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냥 땡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원희상 선수가 그냥 뒤가 열려버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이거를 뚫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게 이제 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걸, 이거 정면으로 뚫고 나가 이게 1차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2차적인 생각은 여기 위를 뚫고 나가야겠다. 이게 2차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 단계 넘어서 3차적인 생각으로
앞에다 나 그냥 바로 공격 간다는 생각. 네. 와, 이 생각을 이세현 선수가 해주면서 원희상 선수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야.